11번 다음 그림과 같이 사각형 ABCD의 대각선의 교점 O라 할때 평행사변이 되는 조건, 평행사변이 되는 조건 5개 있다. 5개. 평행사변이 되는 조건 5개 있다고 그래서 5개. 예, 다시 정리하자. 다시. 5개가 있는데 첫 번째 두 쌍의 대변이 어떻게 된다? 평행. 그 다음에 두 쌍의 대변이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고, 그 다음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 그 다음에, 야, 이게 5번이 제일 중요하지.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다. 이 다섯 개. 야, 5번이 가장 중요하다. 그 1번 보면은, 1번, 야, OA랑 OB랑 OC, OD. 야, 이거는 다 이등분 했네, 그치? 이등. 근데 이거는 이등분도 했고, 대각선의 길이가 같지. 그러니까 이거는 평행사변형도 되고, 직사각형도 돼. 이거는 평행사변형도 되고, 아무튼 이등분 했잖아. 이등분 했으니까 평행사변형이 되는데, 대각선의 길이가 같네. 직사각형도 된다. 2번. 야, 2번을 보면은, ABO, 요삼각형의 넓이랑, AOD 요삼각형의 넓이 이상 이두개 삼각형 넓이가 같다는 얘기 뭐냐? 이 길이 같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이게 같다라는 얘기다. 그러니까 딱 같아야 밑변을 딱 반으로 나누니까 넓이가 같겠지. 그 다음에 OCD랑도 같네. 그럼 OCD 그러면 요 삼각형이랑 넓이 같다라는 얘기는 밑변이 같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것도 대각선의 길이가 같으니까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니까. 이것도 평행사변형 되지. 이거는 평행사변형도 되고 직사각형도 돼. 직사각형 된다. 대각선이 이등분도 하는데 길이도 같으니까. 2번 그리고 3번을 보면은 AD가 5, BC가 5. 야, 그다음 그러니까 요두개 길이가 같네. 그리고 요렇게 평행하네. AB랑 CD 평행. 아, 이건 안 된다. 그렇지? 이거는 그러니까 같은 것끼리 평행이 돼야 돼. 여러 번 얘기했지? 요렇게 같은 것끼리 이렇게 평행이 돼야 같고 평행이 돼야 되는 거야. 되게 중요해. 요거 시험에 잘 난다. 그 다음에 4번 A가 110도 각이 여기가 110도. 그 다음에 B가 70도, C가 110도. 아, 그러면 자동으로 여기 70도 되네. 70도. 그러면 이거는 대각의 크기가 같은 거지. 된다.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하다. 5번 중요하다. 5번 보니까 B가 60도, C가 120도, AB가 7. 그요 길이가 같네. 야, 이거 딱 보니까 이게 60도, 120도면은 여기 옆으로 이렇게 여기 60도가 돼. 60도. 야, 그러면은 지금 요각하고 요각은 동이각 위치잖아. 동이각. 동이각이라고. 야, 동이각의 크기가 같네. 60, 60. 그러면 평행이 되는 거지. 야, 그래서 이거 평행사변형 된다는 거야. 야, 이거 5번 중요하다. 그치? 동의각이 같으니까 평행이 되면서 길이가 같으니까 평행사변형 되는 거. 아, 중요한 문제였다. 그 다음 12번.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이 되지 않는,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 아까 했던 거 5개 있는데. 자, 그럼 1번 보자. 1번. 1번. 1번을 보면은 1번. A. 1번, 이게 A, B, C, D라고 하면은, 아, 이거 조금 그림을 위로 올려야겠다. 1번, A, B, C, D라고 하면은, A, B, C, D. 처음에 뭐라 그랬냐? A, B랑 D, C가 평행. 그다음에 A, D랑 B, C가 평행. 야, 이러면은 이거 저기, 이건 평행사변형의 정의지.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니까. 이거 당연히 평행사변형이 되네. 편삼이 돼. 아, 이거 그림을 좀, 그 다음에 두 번째. 아, 그림을 좀 줄여야겠다. 이거 그림 너무 크네. 좀 줄이자. 자, 그 다음에 2번. 2번 보면은 이게 이제 ABCD라고 하면은 AB랑 DC가 평행. 야, 이게 두개 평행이다. 평행. 그 다음에 AB는 5. 그 다음에 BC는 6. 그 다음에 CD가 5. CD가 5. 야,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요 AB랑 DC가
평행이 되면서 길이가 같지. 야, 이게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 5번이지, 5번. 요거는 평행사변형이 된다. 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거 2번. 시험에 잘 나, 답으로 잘 나. 그 다음에 3번 보자, 3번. 야, 5는, 5가 들어가면 이건 이제 대각선인데, 5가. 대각선인데, 그러면 AO가, 5가 돼. AO가 3. BO가 3. 아, BO가 5구나, 5. BO가 5. 그 다음에 CO가 3. DO가 5. 야, 그러면 대각선에 서렀다는 것은 2등분 했지. 야, 이것도 평행사변형 된다. 2등분 했으니까. 이거 갖고 이렇게 같으니까 평행사변형 된다. 그 다음에 4번. 4번. 4번을 보면은 AB가 6. 아, 여기가 6이 된다. BC가 6. 여기 4, 4. 야, 이거는 대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지. 이렇게 이웃하는 변이 같으면 안 돼. 그래서 4번이 틀렸다. 4번. 그 다음에 5번. A가 110도. B가 70도, C가 110도, D가 70도. 이래버리면 대각의 크기가 같지. 대각이 마주보는 각. 마주보는 각 이게 같으면은 평행사변이 된다. 답이 4번이다. 13번. 넓이가 150제곱센치인 평행사변형 ABCD에서 AD의 연장선 위에 E를 잡고 BE와 CD 중 F를 삼각형 BFC가 50제곱. BFC. 아, 여기네, 요거. 눈넓이 50. 그랬을 때 DFE. 아, 요게 넓이고. 야, 이거 그러니까 요거는 닮음으로 풀겠다, 닮음. 닮음. 일단 요거 확대 좀 하자, 확대. 자, 그럼 여기에서 전체 넓이가 150이고 BFC 여기에 50. 자, 그럼 밑에 들어가자. 그러면은 전체 넓이가 150인데 여기 넓이가 50이래, 50. 50. 그랬을 때 구하는 건 뭐냐? 여기 넓이거든, 여기 넓이. 그럼 어차피 그 요삼각형, 요삼각형은 닮았잖아. 그 닮음으로 푸는 거네. 야, 150인데, 그러면은, 야, 여기 넓이도 나오네. 그 여기 넓이는 전체 평행사변형의 반이니까 75. 75. 어? 야, 그러면은 여기 요 가운데 넓이가 나오네. 가운데. 그럼 가운데 넓이는 뭐가 돼? 25가 되네. 25. 25. 아,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요 닮은 삼각형. 요 놈하고 요놈 닮은 삼각형 몇대 몇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야, 찾을 수 있어. 구할 수 있겠네. 이게 25하고 5니까 몇대 몇이냐면은 1대 2가 되네. 그러니까 밑변의 길이의 비만큼 넓이가 달라지니까 여기 몇대몇 1대 2가 되는 거지. 1대 2. 그러니까 넓이가 25대 50이니까 요 삼각형에 그러니까 이 삼각형 이삼각형 보는 거, 아, 잘안 보이나? 이삼각형. 요거. 요게 25대 50이니까 1대 2가 된다. 1대 2. 아, 그래서 1대 2니까 뭐라고 얘가? 1대 2라고. 1대 2. 그러면은 요삼각형하고 요삼각형의 닮음 비가 1대 2야. 그럼 닮음이 1대 2니까 넓이는 몇대 몇이야? 1대 4가 되지. 1대 4. 1대 4. 그 여기가 50이랬잖아, 50. 그 여기 얼마냐? 그러면은 1대 4는 x 대50 이렇게 놓고 풀면 되네. 그럼 내항끼리 곱한 거는 외항끼리 곱한 거랑 같다. 그럼 4x는 50. 그럼 x는 12.5가 되는 거지. 답이 2번. 2번 이렇게 된다. 아, 그래서 여기가 넓이가 25니까. 25니까. 그래서 1대 2가 되는 거지. 이 넓이가. 잘 봐둬야 돼. 삼각형. 넓이의 비, 밑변의 비랑 같다는 거. 그 다음에 14번. 14번 보면은, 다음 그림과 같이 평행사변형 ABCD에서 BC 위에 점 F 잡고, DC 연장선과 AF 연장선의 교점을 치, AB 연장선과 교점을 이라 할 때, FC의 길이. FC? 아, 이 길이 구하네, 이 길이. 이 길이. 자, 이 길이 어떻게 구하냐? 자, 확대해서 좀 풀어보자, 확대해서. FC의 길이. 자, FC 이 길이 구하는 건데 이 길이. 이 길이. 그럼 이 길이 어떻게 구하냐면은 닮은 삼각형으로 푸는 문제지 이것도 결국. 그러면은 요 FC를 가지고 있는 삼각형을 우리가 팔을 알려주고 있네. 그럼 삼각형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 이렇게. 그 요거랑 닮은 거. 그러면 지금 요거를 구해야 되고 알려주고 있는 게 8이고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요 삼각형이 만들어지네. 그다음 요거랑 닮은 거는 야, 이거지 이거. 이거는 닮았겠지. 이렇게. 이렇게. 왜? 막꼭지가 같고 그다음 엇과 같고 엇과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가 닮았지 이렇게 두개 닮았다 그러면은
닮았는데 그럼 몇대몇 닮았는지를 봐야 돼. 그러면 여기도 8이네, 8. 여기 8이니까. 그 여기 얼마? 4. 야, 그러면 몇대몇 닮았는지 나왔는데 몇대 몇? 1대2 닮았지? 1대2. 1대2라고. 1대2. 그러면은 6일이는 15램이, 이거 전체 15잖아, 15. 그러면 15에서 요거는 3개 중에 2개지. 그러니까 3분의 1을 하는 거야. 그럼 답이 10이다, 10. 그래서 5번이 되다, 5번. 이렇게 푸는 문제가 되겠다. 이렇게 닮은 삼각형을 찾아서 푸는 문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15번. 보기에서 사각형 ABCD가 평행사 변형이 되는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야, 이거 평행사 변형 일단 하나 갖고 와야겠다. 자, 여기에서 평행사 변형이 되는 조건은 5개 있지, 5개. 1, 2, 3, 4, 5. 다시 정리하면은 이거는 두 쌍. 다시. 1, 2, 3, 4, 5. 첫 번째, 두 쌍의 대변이 평행. 이러면 평행사 변형. 두 번째,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으면 평행사 변형. 세 번째,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으면 평행사 변형. 네 번째,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거,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은 거.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해. 그러면은 기억 보자, 기억. 각 A랑 C랑 같다. 아니, 그러면 A, B, C, D가 있으면은 각 A랑 C랑 같아. 그 다음에 A, B랑 D, C가 평행해. A, B가 그 요거 평행하다. 그러면은 이게 두개 같다는 얘기는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요두 개가 두각이 그 어떤 위치에 있냐면은 그걸 봐야 되는데 지금 요각하고 요거랑 평행이잖아. 평행이다. 그러면은 지금 요각하고 동이각이지. 동이각. 그다음에 그러니까 동이각 그다음에 요기랑 엇각이지. 엇각. 야, 그러면은 이건 지금 그요요 요각이랑 같다는 건 결국 요렇게도 평행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기억이 평행사 변형에 맞아. 맞다. 그러니까 요렇게 각. 그러니까 이제 다시 설명을 하면은 지금 요두 개가 평행하다며. 요두 개가 평행하니까 요게 시각이라고 저기 시각이면은 요두 개가 평행하니까 요각이랑 같아. 왜? 동이각이네. 그런데 보니까 또 이각이랑 같아. 그럼 이각이랑 이각 또 엇각. 그치? 그러니까 이게 요 변도 평행이란 얘기지. 그래서 기역 맞는 거고. 기역. 그 다음에 니은 보자, 니은. 자, 니은을 보면은 뭐야? A가 120. A가 여기가 120도, 그 다음에 B가 60도, C가 120. 야, 그럼 자동적으로 여기 60이네. 야, 그러면 대각이 같지, 마주 보는 각. 대각이 같네. 그러니까 이것도 평행사 변형 맞다. 그 다음에 디귿을 보자, 디귿. 디귿을 보면은 AB가 7. 7. 그 다음에 CD. DC가 7. 7. 그 다음에 각 ADO. ADO? 그러면 이거 대각선이 있다는 얘기네. 5, 그 다음에 ADO, 요각하고, 그 다음에 CBO, 요각이 같다. 야, 요 두각은 엇각이지. 요렇게 평행이네, 요렇게 평행. 그치? 이렇게 평행이다. 요각은. 이각은 나올 수가 없지. 이쪽은 아니잖아. 야, 이렇게 평행이면은, 요각이랑 같다는 얘기는, 요렇게 평행하다는 얘기야, 이렇게. 요거랑 맞닿아 있는 거. 그러니까 틀렸지. 그치. 요렇게, 요 7이 있는 요쪽이 평행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디귿 틀렸다. 자, 디귿 틀렸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 그 다음에, 리을 보면은, 이것도 대각선이 있네, 대각선. 자, 5가 있고, OA가 4, OB가 6, OC가 4, OD가 6. 야, 그럼 이거 평행사 변형 맞지?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 했네. 그리고 이것도 맞다. 맞고. 자, 그 다음에 지우. 그 다음에
미음. AB가 5. AB가 5. BC가 7. DC가 7. DA가 5. 아, 이것도 안 되지, 그치? 마주 보는 게 같아야 돼, 마주 보는 게.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기역, 니은, 미음. 아니, 기역, 니은, 니을이구나. 답이 4번. 그런 문제다. 그 다음에 16번. 평행사변형 ABCD에서 임의의 점 P를 잡고 AP 연장선이 PC 만나 점 2. AP 대 P가 2대 3. 아, 요게 2대 3. 근데 PBC가 48. 48. 그랬을 때 PAD. 아니, PBC가, 아니, PBC가, PBC. 아, 여기구나. 여기가 48이구나. 여기 넓이가 48이다. 여기 넓이가. 그랬을 때 구하는 게 뭐냐? PBC. 아, 여기 구하는 거 여기. 자, 이렇게 구한다. 자, 그러면은 이걸 좀 확대해서 풀어보자. 확대해서 풀어보면은, 자, 다시 PBC 여기에 48, 여기에 2대 3.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요 넓이를 구하는데, 요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요 밑에 넓이는 알려주고 있어. 밑에 넓이가 48이래. 48. 근데 여기가 2대 3. 아, 2대 3이지, 2대 3. 2대 3.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는 닮은 삼각형이 안 나오지, 그치? 닮은 삼각형이 안 나온다. 닮은 삼각형 없잖아,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닮음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지. 이거는 닮음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푸냐? 여기가, 이거 지금 2대 3을 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2대 3. 요거. 요게 2대 3이라고, 2대 3. 요 직선이 2대 3.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긋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요 삼각형이 닮았지. 몇 되면 2대 3이 되는. 여기 길이도 2대 3이 되는 거야, 2대 3.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요 파란색 삼각형하고 요 핑크색 삼각형은 닮은 삼각형은 아니야. 그렇지? 닮은 삼각형은 아닌데 밑변의 길이가 같아. 밑변의 길이가 같아. 높이는 요게 3이고 높이는 2지. 그 높이가 3일 때 48이야. 높이가. 이거는 그냥 닮음으로 푸는 게 아니라 높이의 비로 푸는 거야. 높이의 비. 닮음이 아니다. 높이의 비야. 그래서 높이가 2이고 2일 때 3이 넓이가 x일 때 48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높이가 3일 때 넓이가 48이 나왔어. 그러면 높이가 2일 때는 넓이가 얼마냐?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그럼 곱하기 16 했지. 답이 32. 32. 그 답이 그래서 3번이다, 3번. 그러니까 이거는 닮은 비로 푸는 게 아니라 높이의 비로 푸는 거기 때문에 뭐 2대 3, 이거를 4대 9 이렇게 바꾸면 안 돼. 이건 닮은 비가 아니야. 높이의 비야, 높이의 비. 높이비는 그대로 쓰는 거야, 그대로. 그대로. 그래서 높이가 3일 때 48이 나왔으니까 높이가 2일 때는 32다. 그래서 3번이다, 3번. 그 다음에 7번. 다음 그림의 사각형 ABCD는 평행사변형, 다음 보기 중 오른과 계수. 평행사변형이다. 그 평행사변형이면은 기억. A랑 C가 같고 B랑 D랑 같, 아, 맞네, 그치? 이거는 이제 기억은, 두 쌍의 그 대각이구나. 대각의 크기가 같지? 기억 맞다. 기억 맞고. 그 다음에 니은. 니은 보면 AB랑 DC가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AD랑 BC 같아. 그치? 이것도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지? 니은 된다. 니은도 맞고. 그 다음에 디귿 보자, 디귿. OA랑 OB가 같고. OA랑 OB. 평행사. 야, 디귿은 틀렸지? 이게 왜 틀렸냐면은, 이 문제가 봐. 이게 평행사변형이다. 옳은 것. 평행사변형이면은,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지만 이게 같지가 않아. 대각선의 길이가 같지는 않다고. 그래서 디귿 틀렸어.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 만일에 요거라면 평행사변형 맞아. 직사각형도 맞아. 근데, 평행사변형이 요건 아니야. 알겠지? 평행사변형이 이건 아니다. 요거는 평행사변형이 맞아. 이거 헷갈리면 안 돼. 헷갈리면 안 돼.
그러니까 평행 사변형이면은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해. 이등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평행 사변형이 이렇게 돼. 이렇게 된다. 평행 사변형이 이거 다 같은 건 아니야. 근데 반대로 만일에 대각선이 이등분이 됐다. 요거는 평행 사변형이 맞아. 직사각형도 되고. 요 차이야. 자, 그 다음에 리을. 리을을 보면은 아, 리을 중요하네. 그치? 리을 중요하다. 뭐냐? AD랑 BC가 같아. 그 다음에 AD랑 BC가 평행이야. 맞지?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같으면서 평행해. 리을 맞다. 그래서 막그 다음에 미음. 아, 미음도 중요하네. 미음. 자, 미음을 보면은 BAO, BA 요각하고 그 다음에 DCO, DC 요각이 같아. 야, 같으면은 그러면은 요렇게 갖고 요렇게 갔지.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냐?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게 평행이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치? 억각이잖아. 억각. 억각. 야, 그래서 이렇게 평행이 된다는 얘기네. 평행. 그다음에 두 번째. ADO랑 그럼 ADO 그럼 요각하고 그다음에 CBO 요각이 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같다 그러면은 요렇게 각 이렇게 같다는 얘기지. 같다. 그러면은 이게 억과에 같으니까 이렇게 평행이 된다는 얘기지. 야, 그러면 이거는 평행사변이 맞지? 왜 같아? 대변이 평행이잖아. 대변이 평행하다. 그래서 네 개다. 답이 그래서 4번. 4번. 이렇게 푸는 거다. 이렇게. 그다음 18번. 18번 보면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AB가 12, BC가 16. 뭐 B이등분선과 CD 연장선이 E 각 C이등분선과 연장선 F를 할때 옳지 않은 것은 아 일단 이거 그림을 보면은 이게 지금 이게 평행사변형을 연장했기 때문에 요각하고 같겠지. 근데 이거랑도 같네. 그러면은 야 여기 길이가 같겠네. 이렇게 이렇게, 그치?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야, 이쪽을 보면은, 이쪽. 그러면은, 요각하고 요각도 각지. 왜? 억각이잖아. 그 다음에, 이각이가 같다며. 야, 그러면은, 여기랑 또 넓이가, 길이가 같네. 이등변사각형. 야, 그러면 결론이 뭐냐? 내변의 길이가 다 같아, 그러면은. 내변에. 그래서 이제 1번이 맞는 거야. 1번. 1번도 맞고 2번도 맞지.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내변의 길이가 같지. 이건 뭐 이거 마름모 되는 거지. 마름모 평행사변형인데 이웃하는 변의 길이니까 마름모가 된다. 따라서 3번 틀렸어. 3번은 뭐냐면 FC랑 EB 길이였다. 요 대각선의 길이 같다는 얘기인데 마름모는 대각선의 길이가 같지 않아. 3번 틀렸어. 그 마름모는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나지. 수직으로 마름모는. 그러니까 대각선의 길이 같은 건 직사각형에서 3번 틀렸다. 4번 FPE가 90, 이거 요 90도다. 이거 마름모니까. 마름모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마름모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5번을 보면은 ABCD와 BCEF의 넓이는 3대 4다. 그러면은 ABCD와 ABCD 요 사각형이네. 요 사각형하고 BCEF, BC 전체 사각형. 전체 사각형의 넓이는 3대 4다. 요두 개의 사각형은 닮은 사각형이 아니야. 닮은 사각형이 아니지. 그러면은 요거. 그러면은 그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그 요, 요거. 요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밑변을 요거 잡는 거지. 요거. 요거. 그 다음에 그 밑변 요거 잡으면 높이는 이게 돼. 높이는 이게 되는 거지. 이거 이렇게. 그래서 요 파란색 사각형의 넓이는 12 곱하기 높이, 12 곱하기 높이가 돼. 높이. 요거 x로 하면은 높이가 돼. 그러면은 이거는 뭐가 되냐? 이거 요 사각형의 넓이는, 요 사각형의 넓이는 여기가 16이 되지. 16.
16 곱하기 높이가 돼. 높이. 근데 높이 똑같지? 높이. 높이는 요 높이나 요 높이나 똑같다고. 그러면 넓이는 몇대몇 대? 12대 6이 되는 거야. 12대 6. 넓이는. 따라서 3대 4가 되는 거지. 그래서 5번도 맞다. 5번. 높이는 이렇게 나온다. 높이. 높이가 이제, 아니, 넓, 자, 민, 저기, 높이는 똑같고, 밑변이 12대 16이 되니까, 밑변이 12대 16이 되니까, 넓이도 12대 16, 3대 4가 돼. 이거 닮음이 아니야. 닮음비로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밑변의 비니까 이렇게 되는 거다. 그 다음 19번. 사각형 ABCD는, 아, 이건 이제 굉장히 자주 나는 문제인데, AB가 7, 그 다음에, AD가 9cm 편사변형이고, DF, 각 뒤에 이등분선, DF는, 그 다음에 A랑 DF가 수직일 때 EF의 길이. 그럼 여기서 이제 핵심되는 거는, 야, 이거 이등분 했는데, 이 90도 나왔죠? 90도. 90도. 그럼 이제 이거 이 길이 구하는 건데, 90도면은, 여기를 X라고 하면은 요거 두개더 하면은 90도야. 90도. 근데 이제 평사변형을 했으니까 요거 두 개를 더 하면 몇 도가 돼야 돼? 180도가 돼야 되지. 180도. 180도. 근데 동그라미 하나랑 X 더 하면은 90도야. 90도. 그럼 여기도 X가 돼야겠지. X. 그래야 여기 X랑 여기 동그라미 더 하면 또 90도가 되잖아. 아,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동그라미라고 치면은 여기를 X라고 하면은 두개더 하면 90도가 돼야 되니까 요렇게도 두 개를 더 하면은 90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도 X가 되니까 이게 결국 여기 2등분이면 여기도 2등분 되는 거예요. 90도일 때는. 아, 이 문제의 핵심은 요거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이게 X면은 여기도 X가 돼. 왜? 억각. 그러면은 여기가 7이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돼. 여기 7이 되는 거야. 7. 7. 그 다음에 이 오른쪽 보면은 여기가 동그라미면은 아 여기가 동그라미 여기도 동그라미지. 왜? 억각. 억각. 그럼 여기도 동그라미니까 이 길이가 또 같아. 여기가 같아. 그러니까 얼마? 여기도 7이 되는 거야. 7. 7. 야 그러면 여기 9니까 9. 여기 2가 되네. 2. 2. 그러면은 얘가 7이었잖아. 7. 얘가 7인데 2를 빼지. 그럼 얼마? 5가 되는 거지. 5. 답이 그래서 4번. 4번. 이렇게 푸는 문제다. 이렇게. 아, 문제가 아주 괜찮은 문제야. 괜찮은 문제. 이거 잘 봐둬야 돼. 그다음 20번. 20번을 보면은 전 P는 밑변의 길이가 8, 높이가 4cm인 평행사변형 ABC 내부의 한 점. 삼각형 PAB랑 삼각형 PCD의 더하면 뭐가 되냐 이거지. 야 그러면은 이거 공식이 있지. 공식 뭐냐. 요 넓이 더하기 요 넓이랑 같다 이거. 그러니까 PAB 그러니까 요거 더하기 요거 하면 얼마냐 이거. 그럼 전체 2분의 1이겠네. 그치. 전체 2분의 1이 된다. 8. 그러면 전체 요 그럼 평사변의 넓이 요거 그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뭐가 되냐? 야,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 그러니까 8 곱하기 4 하면 된다고. 그럼 평행사변이 넓이야. 32의 반이지. 5번이 된다고. 5번. 그래서 답이 5번이다. 좀 쉬었다 하자.